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경북 체험관광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을 하시고 공모를 하면 됩니다. 아들이 체험관광을 했던 신라 초전지 마을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초전지 마을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체험관광을 위해서 구미시의 신라 초전지 마을로 갔습니다. 초전지 마을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한옥 체험 관광도 갔습니다. 농촌 체험도 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농촌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초전지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지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통 가옥 체험관에서 하룻밤 자면서 전통 가옥을 체험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누마루가 훌륭한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마음껏 텃밭에서 따라고 하셔서 텃밭 체험도 했습니다. 잘 가꾸어 놓은 고추도 몇 개 따서 먹었습니다. 아들에게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란 아들은 농촌에 대한 것을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아도화상의 동상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토호를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잘 했습니다. 제기차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제기를 차면서 놀았습니다.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면역단을 체험했습니다. 면역단뿐만 아니라 인선예설교육, 칠보공예, 한지공예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단을 체험했습니다. 면역력의 시대라는 것을 갖고 강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약용작물협회 이사이신 강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면역단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이 설명을 잘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면역단을 하는 것을 시범을 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울에 정확한 g수까지 달아가면서 잘 만들었습니다. 만든 면역단을 종이에 싸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단이 여름 내 우리 가족의 면역을 지켜서 코로나를 잘 이겨냈습니다. 성주군 장학체험마을에도 갔습니다. 성주군에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참외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주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외 포장 체험을 했습니다. 장학 전통 체험 휴양 마을을 보고 계십니다. 참외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참외 체험뿐 아니라 청국장 체험과 두부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농촌 체험 지도사이신 이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설명에 따라서 참외를 맛있게 땄습니다. 노랗게 있는 익은 참외가 저희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들이 즐거운 체험에 저절로 콧노래를 터뜨렸습니다. 맛있는 참외는 집에서 무침이 되고 장아찌가 되었습니다. 장아찌를 위한 청참외도 몇 개 땄습니다. 즐거운 체험을 마치고 풍성한 수확물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장 체험을 하는 아들의 손길이 바쁘지요. 이날 준 세 통 중에 한 통은 저희 경비원 아저씨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들도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체험을 하시고 공모전에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